안녕하세요. 뉴스 엔조이 편집 기자 강동석입니다. 북스 엔조이 시즌 2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꾸미고, 더 많이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돈에 대한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요? 오늘날 자본주의 소비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두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박두큰 목사의 돈에서 해방된 교회와 존 캐버너 교수의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돈에서 해방된 교회 저자 박두큰 목사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교회개혁 실천 연대 등을 거치며 최전선에서 교회개혁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영국 더럼대학교에서 기독교 사회윤리를 전공해 경제정의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만큼 자본주의에 잠식당한 한국교회의 현실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한국교회가 자본주의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고 지적합니다. 성경 속 다양한 근거를 들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제시하고 한국교회 내에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만문 숭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를 뒤틀어온 자본주의에서는 주류경제학과 진보경제학을 살피면서 자본주의의 흐름과 정신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서 발생하게 된 한국교회의 뒤틀린 신앙의 모습들을 조명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노골적으로 혹은 세련된 형태로 제시되는 다양한 버전의 기복신앙, 개교의 성장주의라는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2부 만몬에서 해방되는 길에서는 교회가 자본주의 배후 세력인 돈의 신 만몬에게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지 성찰합니다. 돈이 축복이 되는 경우와 우상이 되는 경우를 분석하고 만몬을 이기기 위한 참된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돈에서 해방된 교회, 교묘한 만몬 숭배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이 보여주듯이 이 책은 암담한 현실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할 희망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문화의 영역에서 소비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사회의 현실을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미국이 보여주는 소비 몰입 현상을 구체적 지표와 통계를 통해 드러냅니다. 저자가 비판하는 미국 사회의 모습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자는 물질과 상품에 사로잡힌 소비사회에서는 인간의 몸과 영혼조차도 거래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소비가 하나의 복음이 돼버린 사회에서 붙잡아야 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근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품 형식에서는 인간을 사물이자 상품 이미지로 인식할 때 어떤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물신을 향한 체계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을 비판합니다. 2부 인격 형식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소비사회의 문화, 정치, 경제 영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피면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책을 읽고 개인적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두 책은 자본주의 소비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공부의 시작점에 놓인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에서 해방된 교회는 한국교회 도처에 자리하고 있는 축복의 복음, 물질을 향한 과잉 믿음 현상, 세련된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청부론, 승리주의를 특히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내에 있는 기복신앙의 다양한 버전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데요. 이를 꼼꼼하게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 저자 존 캐버너는 가톨릭 교인이고 미국의 맥락에서 소비사회를 읽어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경우와는 다른 지점이 등장합니다. 이를 유의하고 비교하면서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은밀하고 교묘하다는 말이 적합할 정도로 자본과 소비가 사회 곳곳에 깔려있는 세상에서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탓에 두 책을 읽는 동안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성령의 은혜에 대해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두 책의 날카로운 이야기들을 성찰하는 태도로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두 책은 자본주의 소비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교회는 돈을 향한 우상 숭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북스 엔조이 시즌 2 여덟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스 엔조이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책 읽기를 응원합니다.